추천하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 게임즈와 함께하는 스베누 스타리그 시즌3. 안녕하세요, 이영겸입니다. 오늘은 7전 4선승제로 진행되는 4강 첫날입니다. 결승 진출의 기로에 선 두 선수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데뷔 9년차 만년 유망주 타이틀에서 벗어나 스타리그 우승에 바짝 다가선 전태양. 생애 첫 국내 리그 4강 진출을 넘어 우승까지 노리며 자신의 커리어 하이에 도전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오늘 잡아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우승을 열망하는 또 한 명의 스타리거, 메카닉 해법을 제시하며 최종 우승에 한층 가까워진 한지원 선수입니다. 그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회를 엿봐왔던 한지원 선수인데요. 전태양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사활을 건 두 선수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베누 스타리그 시즌3 4강전 첫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이승원 고인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로 이제 4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4강전 이 매치 원래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이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리그 시즌 1, 2에서 뭐 우승을 차지했거나 혹은 결승 무대에 올라갔었던 이런 선수들이 모조리 다 탈락을 하면서 새로운 이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예, 그 이변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두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준비하는 두 명의 선수 모두 결승전에 올라가면서 얻는 것들은 좀 달라집니다. 그 다른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얻어내는지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겠죠. 네, 뭐 네. 준비한 것도 많을 것이고 무엇보다 4강의 종족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오늘 네. 테란이나 저그 둘 중에 한 종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태양 선수가 말하기를 뭐 자신이 오늘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 물론 그런 것들은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고, 네, 뭐 이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준비요. 그렇습니다. 네. 7전 4선승제에 대한 준비들, 그리고 각각의 그 맵에 따라 다른 것을 준비해왔고, 특히나 한지원이 최근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모든 테란들을 거의 잡아낼 만한 그런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태양의 준비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 어떤 식으로 준비를 왔을지 지금부터 박수 함께 양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9년 만에 최고의 커리어를 찍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 그리고 이번에는 막강 강자라는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한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는 생애 최초 4강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인생 경기를 지금은 앞두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오늘 경기 전에 만나보니까 굉장히 컨디션도 좋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코어를 4대 1 정도로 본인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한지원 선수의 그런 강함들, 전태양이 달라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번 경기에서 풀어줄 수 있을지. 전태양과 한지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1세트를 박수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즌3 4강 1경기 자, 경기가 나오겠습니다. 전태양 선수, 한지원 선수, 먼저 전태양 선수의 진영입니다. 코다에서 경기를 준비합니다. 많은 테란들이 저그, 특히 한지원을 상대로 해서 이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태양은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이어서 그 반대편은 바로 한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지원, 최근에 가장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신영의 메카닉까지 잡아낸 상황에서 과연 한지원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테란들이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세트 코다입니다. 네. 이신영이라는 메카닉 최강자를 꺾고 지금은 올라왔기 때문에 한지원 선수의 테란전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그 자신감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라도 이 1세트의 전태양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신영 선수는 메카닉뿐만 아니라 바이오닉도 테란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 경기를 이기고 나서 한재원 선수가 인터뷰에서 아직은 내가 많은 것 좀 부족하다, 좀 더 많이 발전을 해야겠다라는 말들을 했었는데 어떠한 그 발전이 있었는지 오늘 경기에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재원 선수를 뭐 응원하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재원의 굉장히 전태양 선수의 소속 팀이었죠. 네. 클래식한 응원이네요. 네. 네. 이렇게 전태양 선수 오랫동안 사랑받고 반대편에 있는 한재원은 도리어 결승전에도 몇 번 올라갔고 분명히 강한 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팬들의 인지가 좀 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를 또 다시 잡아내면서 그 막강한 적임을 좀 보여줘야 되는 한재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신이 자랑하는 테란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다음에 결승 무대에서 올라오게 될 프로토스까지 잡아내면서 본인이 정말 우승할 자격이 있는 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요즘 들어 이제 메카닉을 크게 두 개로 이제 세분화 좀 해보자면은. 굉장히 수비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전을 바라보는 메카닉은 이시영이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쪽에는 고병재 선수의 또 이 메카닉이 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그 메카닉 운영을 하는데 네. 굳이 나눠보자면은 전태양 선수는 고병재 선수 쪽으로 조금 더 가깝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메카닉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런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입구 지역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렇게 네. 있고요. 방심했습니다. 전태양 선수. 네. 지금 투링만 봐서 추가링을 못 봤어요. 자, 아래쪽에서 올라온 저글링도 한번 바라보면서 일단은 초반의 움직임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네. 건설러번. 이게 저그들이 최근에 뭐 선살라 모습을 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저글링을 많이 안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네, 아마 투링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벌써부터 건설로봇 일 못한 시간이 꽤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뭐 사신 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네.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이 한재원 선수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부유하게 플레이를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저글링을 조금 더 많이 찍은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까지 저그는 선택을 했고 초반에 움직임에서 일단 건설로봇 세기와 지금 해명 하나를 내준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전태양입니다. 전태양 선수가 너무 배제하고 배를 불렸어요. 노병영 더블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 다음에 선가스를 냈거든요. 네. 선가스를 냈으면 좀 다수의 저글링을 막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요.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아니면 건설로봇 전차리보다도 빨리 가서 상대방의 빌드 파악, 그 저글링 숫자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약간 뒤늦게 다시 한번 상대편 진영을 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양. 하단 진영에 세 번째 부하장이 없다는 것까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상대편의 그 장면까지 보고 나서 깨슬 채 안한 채 이제 바이킹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투베이스니까 상대방이 대군주를 끊어주고 뉴탈리스크 패스팅인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허염창은 난입을 합니다. 안쪽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초반의 네. 움직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지. 빠른 번식지를 선택을 하고 지상 병력을 많이 도로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3키는 부족합니다. 더 예. 잡아야 돼요. 일벌레를 많이 잡아야 돼요, 일벌레를. 저글링에 네. 쫓겨갈 것이 아니라. 아, 전태양의 움직임일 때는 한재원 선수 역시 7개까지를 더 허용합니다. 네, 빠른 번식지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자마자 있었던 화염차를 활용을 해서 어찌됐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까지 난입하려는 이런 시도는 괜찮았지만 네. 예. 일벌레를 7기 어쨌든 속과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 대군주를 잡아주면서 인구수에 대한 문제점을 좀 생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냥 준비하고 있죠. 딱 화염차 7킬에서 멈췄으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대군주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2차 콤보 유류성견제가 한번 들어갈 예정이라서 여기서 피해를 누적시킨다면 뮤탈리스크를 빨리 간 저그가 상당히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번식제를 빠르게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테크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예 그럼 그 이후부터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일단은 전태영 선수는 화염차를 찔러서 상대방에게 일벌레를 7킬 잡아내고 나서 아 내가 막으면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면은 되겠구나라는 계산이 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재원 선수 다시 한번 일단 감시 군주를 밀어넣으면서 지금 현재 상황 잘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대군주 하나하나 살리려는 움직임이 그만큼 뮤타를 한 기라도 더 일찍 찍기 위해서, 빨리 찍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고 네. 유류선은 찍다가 취소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저글링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 길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퀴 속을까지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원. 네, 한지원식 좀 타이트한 경기 운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벌레를 생산하지 않고 뮤탈리스크 이후에
바로 바퀴를 짓게 된다면 오히려 테란 쪽에서 생각보다 빠른 바퀴로 좀 무너질 수가 있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예전에 GSL에서 정명훈 선수랑 할 때도 그런 식의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네. 자, 애벌레가 지금 현재 축적을 해놓고 있거든요. 네. 바이킹이 물론 대군주를 잡아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장면들을 좀 캐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대기하면서 일벌레를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환. 아, 뮤탈을 안 찍었습니다. 네. 살짝 좀 의아한 판단이기는 한데 상대방이 인프라를 보아하니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서 뮤탈리스크가 떠서 상대방이 본진에 간다 한들 득점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감시군주의 정찰로 판단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뮤탈리스크의 대비를 어찌됐든 그래도 하고 있죠. 예, 토르 두 개까지 지금은 생산을 해놓고 있으면서 자신이 트리플을 먹는 타이밍을 최대한 지금 앞당겨주는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에 분명히 뮤탈이 뜨는 순간 토르가 나올 타이밍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지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바이킹을 돌리면서 세 번째 대군주 사냥에 이어서 또 하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네. 저그가 뮤탈리스크가 굳이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뭐 의료선이 쉽게 날아온다든지 화염차가 견제를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은 뮤탈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토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빠른 번식지를 타서 상대방에게 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전태양 선수에게 주어진 거고 무슨 시간이 주어졌느냐? 트리플을 안정적으로 내려놓을 시간 그리고 상대가 안 온다라는 의도를 캐치하자마자 바로 토르 견제 떠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와 더불어서 4기의 화염차 아래쪽에 내려있는 병력들을 바라보고 바로 토르까지 일단 컨트롤 통해서 한번 버텨줍니다. 네, 7시만 깨면 테란으로서는 할 일 다 하는 거고요. 이후에 전차까지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고 있는 입장이라서 전태양 선수가 상대방의 체제,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딱 적절하게 두 개의 토르만 생산한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토르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견제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좀 병력 찍게끔 압박, 저 멀티를 좀, 예. 못 봤네요. 네, 이건 한 번쯤은 의심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역뮤탈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바퀴가 한 번 더 찍히고 늘어나는 장면들은 봤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일단 좀 아끼고 있었거든요. 네, 저걸 살려둔 게 네. 나중에 크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테란에겐. 자, 먼 길 돌았을 때 바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병력들 12시에 네. 빠르게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육가스를 먹은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상대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가스까지 뭔가 견제를 해줬으면은 확실히 저의 입장에서 더 큰 부담이 됐을 텐데요. 오, 그러니까 좋죠? 맞견제, 의료선, 예. 아, 근데 아직 한 기도 못 잡았습니다. 네. 아, 이거 허기병의 위치로다! 살짝 맘만 보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네. 네, 근데 한 번 더 기회 있어요. 잡을 수 있죠? 되나요? 아, 하지 못합니다. 뮤탈이라도 보면은 좋은데 한지원 선수가 이후에 폭발적인 17개의 뮤탈리스트를 찍었다는 걸 테란이 언제 확인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지금 보호포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단계에서 바퀴의 견제는 막아냈는데 지금 7시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 화염차가 뭔가 좀 본 것 같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견제! 네, 추가 토르 나오고 바이킹을 찍고 있는 걸로 봐서는 뮤탈리스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뮤탈 이제 등장했습니다. 자, 첫 번의 뮤탈의 숫자의 양이 상당히 좀 되거든요. 네. 이게 모두 다 이제 그 한 번 그 토르가 견제를 갔을 때 마침 지어지고 있었던 그 부하장 쪽을 깨버리질 못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로 체제 전환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다음에 테크를 올리겠다는 판단이 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맞견제로 지금은 일본에도 좀 잡았습니다. 컨트롤 잘못했네. 이게 왜 한지원이 당황했냐면 맞견제가 들어와서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화염차가 또 있네요. 네,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네. 네, 난전에, 전태양이 난전에 걸려들었네요. 네, 워낙 이제 견제 쪽을 잘 하던 그런 선수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대의 약점은 상대가 견제할 때다라는 것. 상대가 가장 견제에 취약할 때는 본인이 견제를 할 때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은 되게 뮤탈리스크를 잘 막았어요. 결과적으로는 7시 지역은 막아내지 않았습니다만 한 곳을 거의 무위로 돌렸다는 그런 장면들 지금 전태양은 얻어내면서 경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전태양도 업그레이드 꾸준히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뮤탈리스크를 10기 이상 잡았다는 건 그 정도로 저그가 체제를 다시 한 번 더 바꾸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만 꾸준히 늘려주고 멀티만 차근차근 늘려가기만 한다면 테란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예요. 다시 한번 뮤탈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거리에서 지금 찍어놓은 이 뮤탈의 양을 가지고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화염차로 지금은 양방향으로 견제를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령부만 지속적으로 건설을 해주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뛰쳐나왔을 때 자원력이라든가 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좋죠. 한 번에 양방향 견제. 이거 네. 앞에 들어가죠. 앞에. 네. 아까 들어왔던 그 자리로. 네. 자 이번에도 4기 정도 6기 정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일벌레를 10기 이상 추가적으로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 타이밍이에요. 테크 확보, 병력 확보 이런 데 치중할 타이밍이지 이때 일벌레를 찍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쪽에 포탑 공사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점점 뮤타 아래 공간들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의 뮤타 리스크 추머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포르가 네. 무려 7기예요. 뮤탈의 방업을 꾸준히 잘해주고 방위업이 된다고 해도 포르가 7기면 매직박스 자리도 순삭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뮤탈 외에는 다른 병력들을 환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견제를 당했기 때문에 일벌레를 찍느라고 추가 테크라든가 업그레이드 이런 거에 좀 신경 쓰는 시간이 좀 뒤로 늦춰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뮤탈리스크로 어찌됐든 뮤탈리스크를 활용하는 활용폭이 지금은 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숙제가 지금은 적에게 있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태양 먼저 칼을 빼듭니다. 바깥으로 서서히 나갈 준비라고 하는데 전태양 일벌레 100기 다 됐습니다. 버찍었어요. 네. 그래서 촉수로 최대한 버텨주고 뮤탈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오히려 뮤탈라 이 정도만 유지할 거야 라고 보여주고 뮤탈을 더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하지만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토를 더 찍었거든요. 네, 물론 더 찍는 건 좋지 않은 판단인 건 맞아요. 네. 스캔 찍으면서 A씨와 7씨를 동시에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잠시 대기. 이쪽에도 데미지가 더 들어가네요. 네. 왼쪽에다가 토로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지역불 화염차가 계속 이제 일벌레를 두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스캔을 통해서 상대방이 군락을 언제 가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했잖아요. 들어갑니다. 쉬지 않고 들어가요. 기가 막히게 지금은 견제할 공간을 찾아내요. 자 뮤탈이 아래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선을 격추하기 위한 그런 장면들은 좋았습니다만 네 한정훈 선수가 자원은 많잖아요. 네. 잘 모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뭘 찍어야 될지 모르는 타이밍입니다. 네. 편안한 타이밍을 맞기 너무 어려졌어요. 네, 뮤탈리스크로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멀티 자체도 그냥 허용을 해주는 데다가 견제도 강했기 때문에 페란이 나오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군락은 올라갔어도 군락 이후에 울트라라든가 무리군주라든가 혹은 다시 촉수 방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까지 당도를 했습니다. 밤까마귀 조합까지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전태의 메카닉 병력들의 진격이 굉장히 맺었거든요. 네. 뮤탈의 업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포르가 더 쌓이고 있고 건설로프까지 왔고 밤까마귀 바이킹까지 뮤탈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포르 9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여한 네. 포르만. 네, 그래도 싸워야 돼요. 그래도. 올라가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추적 미사일. 안쪽에다 던졌고 그 뮤탈 뒤쪽으로 뺍니다만. 영으로만 만들어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뮤탈은 그대로 계속 녹아갑니다. 하이킹 그 다음에 아래쪽에 토르가 그대로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네, 역대박이 났는데도 이 정도네요. 네, 마지막 뮤탈까지 그대로 녹이면서 최재! 전태현 먼저! 이거 오히려 출발을 한종원 선수가 심리전을 걸면서 출발을 조금 더 기분 좋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 전태양의 대응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상대방이 빠른 번식기를 간다라는 것을 화염차 견제를 통해서 또 알아내고 그 이후에 이제 상대가 선택할 만한 이런 체제에 대한 대응을 너무나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했던 것이 이 선수가 뮤탈리스트를 선택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면서 바퀴로 넘어간 그 시점에 견제를 떨어서 상대방이 뭔가 일벌레를 찍는 타이밍에 압박을 한번 줬다라는 것이 가장 큰 그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저그를 잡아내는 메카닉의 그 해법에 대해서 이신영이 제대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이신영마저 잡아먹었었기 때문에 1세트 전태양에 대한 한지원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잡았어야 됐어요, 한지원은요. 네, 전태양 선수가 한지원 선수에 대해서 분석을 잘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캔을 웬만하면 안 쓸 것 같은 타이밍에 한번 써줌으로써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타이밍을 알았다는 거예요. 한지원 선수가 힘도 물론 좋지만 유연한 체대 변환이 상당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노리고 온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지원 선수.